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43회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고급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이브 특강 때 여러분들 좀 만나 뵀었던 분들도 계시고요.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용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이번 시험의 총평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이번 시험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급 인증을 받는데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 같고 공부를 어느 정도 기간을 충족시켰다 그러면 아마 대개 합격을 하셨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좀 어려웠다고 하면 공부를 조금 더 하셔야 된다는 거 솔직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자, 43회 문제, 고급 문제 1번부터 10번까지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는 이제 선사시대 문제가 나왔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가장 강조드리는 그 신석기 유적지 중에 하나가 이 제주 고산리 유적입니다. 고산리 유적은 신석기 유적 중에서도 가장 오래된 유적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빗살무늬 토기가 나왔기 때문에 이걸 또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박물관에 관한 이야기는 있는데 이 이야기에서 뭐 민무늬 토기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크게 문제는 안 되고 신석기 시대의 특징, 생활 모습을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시는 거지 뭐 어떤 구체적인 정보들을 자세히 알아야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료에서 신석기 시대다. 이걸 가지고 풀어보면 됩니다. 자, 그러면 동굴이나 막집에서 거주한 것은 이제 구석기 시대가 되겠고요. 가락바퀴를 이용해서 실을 뽑았다가 답이 되겠죠. 자, 명도전을 이용해서 중국과 교류했다. 이건 철기 시대에 우리가 중국과의 교류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철제 농기구는 당연히 철기 시대일 거고요. 자, 의뢰용 도구로 청동 거울과 방울 등을 제작하였다. 그럼 청동으로 만든 거니까 이거는 당연히 청동기 시대 이후에 나오는 것이고 주로 청동기가 의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철기 시대까지 계속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으로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번 문제입니다. 자, 제시문을 좀 읽어보셔야 되겠는데요. 이 나라가 남쪽은 고구려와 동쪽은 음루와 서쪽은 선비와 접해 있고 북쪽에는 약수가 있고 사방 2천여리이며 본래는 예의 땅이다.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위치를 가지고 얘기를 하니까.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게 나옵니다. 사람이 이제 순장을 한다는 풍속 나오고요. 왕의 장래 옷갑을 사용한다 그러고 그다음에 왕이 죽으면 그 옷갑에 취하여 장사를 지낸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위치적으로 봤을 때 부여라는 나라가 먼저 있고 그 아래에 고구려라는 나라가 있죠. 그다음에 그 서쪽은 선비족과 맞닿아 있어서 나중에 선비족의 심략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부여가. 자, 그리고 순장이라는 이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확실하게 아, 이 자료는 부여에 관한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부여에 관한 정보를 찾으면 됩니다. 자, 읍군, 삼로 등의 군장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옥저와 동해 쪽의 군장이고요. 자, 민며느리제는 옥저가 되겠죠. 자, 영고라고 하는 제철 행사가 12월에 있었다. 이게 답이고요. 소도에서 천군이 제사를 지낸 것은 사만 지역입니다. 자, 책화는 동해 지역의 풍습이죠. 자, 이 문제도 평이한 문제라서 여러분들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3번 문제입니다. 3번 문제도 사신도가 나왔어요. 이 사신도는 뭐 고구려 고문벽화에서 우리가 익숙하게 보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무영총, 그 다음에 강서대묘, 또 안악 삼호분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아, 그럼 이 문제는 고구려의 고문벽화들을 제시를 했으니 고구려에 관련된 문제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면 되겠죠. 자, 고구려에 관련된 유물을 찾아야 되는데요. 일단 고구려와 관련해서는 이 3번 가장 유명한 불상이죠. 금동 연가 7년명 열의 입상 이게 답이 되는 것이죠. 정답은 3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제가 팁을 좀 드렸었는데 항상 이 철제 갑옷이 나온다. 근데 우리가 철제 갑옷의 디자인이나 모양을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가 무슨 고대 유물을 연구한 사람들도 아니고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능검 시험에서 이런 철제 통 갑옷이 나오면 가야의 유물이다라고 생각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항상 철의 왕국 가야는 철제 투구, 철제 통 갑옷 이런 걸 많이 만듭니다. 그렇죠? 자, 가야가 되겠고요. 자, 2번은 발해의 석등이죠. 자, 절의 경내를 밝히는 발해 석등이고 고구려 양식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기마, 임무령, 토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
기마인무령토기인데 이건 어디 어느 나라의 유물이냐면 신라의 유물이고요. 자, 신라 유물인데 발견된 이 고부든 고분에서 발견됐거든요. 금령총이라고 하는 그 고분에서 출토가 됩니다. 굉장히 유명한 이거는 정말 유명한 유물이에요. 알아두시면 좋고요. 자, 5번은 뭐냐면 이게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겁니다. 백제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우리가 흔히 진묘소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돼지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 무덤을 지키는 석수입니다. 석수. 예를 들자면 발해 정예공주묘에서 돌 사자상이 나오는 것과 비슷한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도 제가 수업 시간에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많이 이미 출제가 됐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정보들은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된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4번 문제입니다. 자, 이 왕이 누구냐 했는데 윤령을 반포했다 그랬고요. 그다음에 공복을 제정했다고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찬 철부를 상대등으로 삼았다. 상대등이라는 관직이 처음 생겼다. 윤령 반포하고 상대등 제도를 만들었다. 그러면 법흥왕이 되겠죠. 법흥왕. 제가 이걸 팁을 좀 드리면 법흥왕의 업적은 제가 말을 한번 만들어봤어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 병나요. 병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일본 사람들이 누구누구 부를 때 무슨 무슨 상 이렇게 부르잖아요. 병나요. 율불상. 그 다음에 금연하세요. 이렇게 이제 한번 만들어보고 만약에 여기도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 되면 율불상을 이름을 좀 길게 만들어도 돼요. 율대불상이라고 해도 돼요. 율대불상. 이렇게 하면 정말로 법흥왕의 업적이 다 들어갑니다. 그럼 뭐가 되냐면 병은 뭐냐면 병부 설치예요. 병부 설치. 그 다음에 율은 율령 반포. 그 다음에 대는 법흥왕이 대가야랑 522년에 결혼동맹을 맺습니다. 대가야와 결혼동맹. 자, 이거 불은 뭘까요? 불교 공인이죠. 2차전의 승교 불교 공인. 상은 상대등이라는 관직을 설치합니다. 화백회의 대표. 그 다음에 금 뭘까요? 금. 금강가야를 복속합니다. 532년에. 연은 뭐냐면 건원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병부 이거는 이제 병부 설치, 율령 반포, 대가야랑 결혼 동맹, 불교 공인, 상대등 설치, 금강가야 복속, 연호 사용하면 법흥왕의 업적이 다 돼요. 맞죠? 그럼 법흥왕 한번 볼게요. 자, 뭐가 있습니까? 이차돈의 순교로 불교를 공인하였다. 이게 답이 되겠네요. 우상국을 복속시킨 사람은 지중왕이죠. 관료전 지급과 노급 폐지는 통일 이후에 신문왕의 업적입니다. 자, 자장의 권위로 황룡사 구충목탑을 건립했다. 이런 호국불교. 자, 선덕여왕이죠. 황룡사는 진흥왕 때 만들어졌지만 구충목탑은 선덕여왕입니다.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겠네요. 이 팁을 잘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경상북도 고령군 지산동 고분에서 발굴 조사 중에 발견됐대요. 자, 지산동 고분이면 이게 대가야거든요. 대가야. 대가야의 가장 대표적인 고분군입니다. 대가야. 자, 그러면 이 나라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자, 그럼 대가야 한번 볼게요. 대가야. 자, 후기 가야 연맹을 주도한 게 맞죠? 자, 중앙군으로 2군 6위를 설치했다. 이거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고려 시대입니다. 구주와 오소경 제도는 통일 신라죠. 자, 이건 통일 신라고요. 화백회의도 역시 신라 시대 풍수입니다. 신라부터 통일신라까지 존재하는 것이고 부여씨가 왕족이고요. 8개 성씨의 귀족이 있다. 이거는 백제입니다. 그래서 대가야 하면 후기가야연맹. 자, 금강가야 하면 전기가야연맹. 이렇게 되는 것이죠. 전기가야연맹이 광개토대왕의 침략으로 약화되고 후기가야연맹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됐습니까? 6번 문제입니다. 자, 인안이라는 연호를 딱 썼어요. 6번 문제. 자, 인안이라는 연호를 썼고 그 다음에 발해 이대왕이라고 나왔고 일본에 국서를 보냈다 나왔죠. 발해는 어차피 자 대조영 이후로 이대 무왕 그 다음에 3대 문왕 자 그리고 10대 선왕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때 썼던 연호들을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무왕이 썼던 연호가 인안이고 맞죠? 그 다음에 문왕과 선왕이 썼던 연호들이 있어요. 여기는 대흥과 보력이 있고요. 여기는 건흥이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럼 무왕의 업적인데 보니까 낙랑군을 몰아냈느냐. 일단 낙랑군하고는 싸울 일은 없습니다. 맞죠? 낙랑군이라는 거는 313년에 고구려에 미천왕이 몰아낸 거죠. 자, 국호를 남부여로 바꾼 것은 백제입니다. 백제 성왕이 나라 이름을 남부여로 바꾸고, 그렇죠? 그 다음에 수도를 뭐 사비로 천도하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 이거는 삼성육부의 중앙관제를 정비한 것은 발해는 맞는데, 이건 당과 교류를 이제 하기 시작한 문왕 때의 업적이고요. 오경 15부 62주, 이것도 최대 영토였던 발해 선왕 때 얘기입니다. 그래서 장문유를 보내서 등주를 공격한 거. 왜냐하면 동생 대문예를 보내서 흑수말가를 정벌하라고 했는데 이 대문예가 당으로 이제 결국 귀순해버리거든요. 투항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나라와 대립이 있었고 장문유를 보내서 산동반도의 등주를 선제 공격하는 이런 일들이 발해 무왕 때 있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이 시기를 연표에서 찾아라. 일단 흑치상지가 나왔어요. 소종방 당나라 장수 이름이 나왔고요. 흑치상지가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흑치상지, 그 다음에 뭐 지수신, 맞죠? 그 다음에 복신, 그 다음에 도침, 그 다음에 왕자인 부역, 풍. 이런 사람들이 뭘 했냐? 백제가 멸망한 이후에 백제 부흥 운동을 전개한 사람들이고요. 이걸 도와주러 외의 수군이 와서 백강 전투를 치르기도 합니다. 자, 그럼 백제 멸망 이후에 상황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백제 멸망이 660년이에요. 맞죠? 이건 신라가 단군을 몰아내고 삼국통일을 완성한 시기니까 자, 정답은 바로 4번으로 가는 겁니다. 더 생각할 것도 없겠죠. 해결하시면 됩니다. 백제 부흥 운동. 고구려 운동을 일으켰던 뭐 고현무, 권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까지 같이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8번입니다. 설계도는 신라 귀족 가문인데 일찍 가까운 친구 4명과 함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자, 신라는 사람을 등용하는데 무엇을 따진다? 골품을 따져서. 골품을 따져서 큰 재주가 있더라도 그 한도를 넘을 수가 없다. 신분적 한계가 있다. 나는 중국으로 가겠다. 제 설계도는 육두품이거든요. 설계도 육두품인데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승진의 한계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골품제와 관련해서 옳은 걸 찾으면 되니까. 자, 진대법은 고구려에서 빈민구제를 하기 위한 거죠. 그죠? 이거는 빈민구제책이고요. 이거는 고국 천황이 실시했던 겁니다. 자, 원성왕이 인재등용 제도로 제정한 것은 능력 기반으로 뽑으려고 했던 유학의 수준에 따라서 뽑으려고 했던 독서상품과입니다. 독서상품과는요, 골품제의 한계를 극복해보려고 한 거죠. 자, 후주 출신의 쌍기의 건의로 실시된 것은 고려시대 광종이 시작했던 과거제가 되겠네요. 맞죠? 자, 권문세족 자체가, 권문세족이라는 이 지배층 자체가 우리 고려 시기에, 고려 후기에 원 간섭기에 나와야 됩니다. 해당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골품제라고 하는 것이 왜 답이 5번이냐면 이거는 자 정치적 진출에 한계를 설정하기도 하지만 일상 생활 전체를 규제하기도 합니다. 집의 크기, 수레의 뭐 크기, 남작의 높이, 집안에 키울 수 있는 가축의 수, 방의 수 등등을 다 규제하는 게 바로 골품제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 것이죠. 9번입니다. 다음 글을 작성한 인물이 활동한 시기의 사실은 뭐냐? 나는 12살에 중국으로 갔다. 그래서 10년 안에 진사에 급제하지 못하면 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아버지가 얘기했대요. 자, 그래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6년 만에 빈곤과에, 자, 18의 빈곤과에, 당의 시험인 당에서 외국인을 상대로 보는 빈곤과에 합격을 했답니다. 자, 그 개원 필경이라는 글도, 그죠? 문집도 만들고, 그 다음에 등등등, 이런, 비롯한 시부 표장과 등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12살에 가서 6년 만에 빈곤과에 급제하고, 개원 필경을 썼고, 이런 사람은 신라 하대에 누구냐면,
그 유명한 최치원에 관한 정보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신라 하대거든요. 하대, 중대가 아니라 하대. 하대 상황을 찾아보면 되겠죠. 김음돌 반란을 진압한 것은 신문왕이에요. 신문왕은 신라 중대입니다. 최승로가 시무 28조를 올린 것은 고려 광종 때고요. 원강이 세소고개를 제시한 것은 진평왕이라서 이것도 신라 통일 전입니다. 원종과 애노가 사벌주에서 난을 일으킨 것이 진성 여왕이기 때문에 이것이 신라 하대에 해당이 돼서 정답이 4번이 되는 것이고요. 김춘추가 최초로 왕위에 오른 것은 신라의 바로 중대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무열문무, 그 다음에 신문왕 이렇게 되는 건데요. 최초는 신라 하대라는 정보 오늘 꼭 알고 계시면 됩니다. 9번의 정답 4번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우리의 탑이다. 이 탑은 신문왕이 세웠대요. 신문왕이 쌍탑이래요. 두 개가 있대요. 자, 그리고 3층석 탑의 전형적 양식을 보여준다. 이렇게 돼 있죠. 자, 문무왕이 유업을 이어받아 신문왕이 완공한 것이다. 자, 신문왕이 만든 탑은 제가 봤을 때는 시험에 나온다면 가문사 터에 쌍탑이 서 있죠. 바로 가문사지 3층석 탑일 겁니다. 그럼 가문사지 3층석 탑을 그림 자료를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가문사지 3층석 탑이 뭐냐. 이게 조금 어려울 수 있죠.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인데 아닌 것부터 한번 제가 볼게요. 정답은 이제 1번인데요. 정답은 1번인데요. 자, 보시면 2번은 자, 이게 여러분 다보탑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미지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불국사에는 다보탑입니다. 3번은 분황사, 신라의 탑인데 분황사 전탑을 모방했다 그래서 모전석탑이라고 하는 거죠. 자, 4번은 고려의 석탑 중에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송의 영향을 받은 월정사 팔각 9층 석탑입니다. 자, 5번은 최근에 이제 복원이 된 미륵사지 석탑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이미지를 좀 어렵게 느끼실 수 있는데 이것도 워낙 많이 출제된 자료들이라서 기출문제 중심으로 보셨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고요. 제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우리 해커스 공기업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런 기출문제 강의 또는 내용 강의를 들으시면 충분히 이거는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제 10번까지 정리를 했고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제가 다음 시간에 11번부터 20번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